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는 이웃님들께서 칼을 선택하시고 잘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칼을 후회 없이 선택하시고 구입하시려면 크게 세 가지 선택이 필요하십니다. 첫 번째로 칼의 종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눌 수 있는 한식, 그리고 양식, 그리고 중식, 그리고 일식이 있습니다. 일식칼에서는 양날칼과 외날칼을 나눠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외날칼보다 양날칼이 사용하긴 편하겠죠? 자, 두 번째로 크기 선택입니다. 칼의 크기를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칼의 두께, 지금 이 칼의 경우는 2T가 조금 넘는 칼입니다. 그리고 이 칼의 경우는 3T가 조금 넘는 칼입니다. 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칼은 강하지만 칼이 깊게 들어가기 부족합니다. 저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료가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날폭입니다. 이 날폭이 좁을수록 재료에 깊고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의 길이입니다. 칼의 길이는 자신의 손의 크기로 결정하시기보다는 작업하시는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이 날 크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양식칼 같은 경우는 이 빵칼과 같은 특수한 날도 사용되기 때문에 양식을 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용도에 맞게 조금은 다른 칼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강제 선택이에요. 강제는 크게 녹슬고 녹슬지 않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칼이 녹슨다면 우리가 편하게 칼을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전문가 이웃님들께서는 녹슨 칼을 선택하셔도 관리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초심자 이웃님들께서는 녹슨 칼을 선택하시면 앞으로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녹슬지 않는 칼, 스테인레스, 이녹스 같은 말입니다. 이 종류로 칼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제는 칼의 단단하기를 말하는 로크의 경도라는 게 있습니다. 경도가 높을수록 칼이 단단해집니다. 로크힐 경도는 칼에서 기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55에서 58 정도의 경도를 갖고 있는 일반적인 칼, 그리고 58에서 60으로 갖고 있는 고급형 칼, 그리고 60에서 62로 갖고 있는 전문가용 칼, 62 이상의 굉장히 높은 경도를 갖고 있는 칼도 있습니다. 경도가 높을수록 같은 크기, 그러니까 두께와 날폭이 같다면 단단한 재료에서 경도가 높을수록 칼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결정을 해주셨다면 브랜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브랜드는 칼의 비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이웃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모든 내용이 같을 경우 브랜드에 따라 비용이, 칼의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브랜드에 따라서 칼의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용과 칼의 브랜드를 결정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선택하시기보다 먼저 칼의 종류를 모두 선택하신 후에 브랜드를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브랜드를 맨 마지막에 선택하실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고요. 이 틀은 아래 링크 블로그 쪽에 가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다운받으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뒤편에 검색하는 방법도 첨부해 드릴 테니까 쉽게 검색하시고 좋은 칼, 잘 맞는 칼, 후회 없는 칼을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